자, 2020년 4월 23일이요. 새벽 2시 34분이네요. 자, 오늘은 제가 잠시 시간을 내서요. 그저께죠, 그저께. 그저께 4월 21일 날 새벽장에 크루드 오일이 사상 있을 수 없는 대폭락이 왔습니다. 1달러도 아니고 마이너스 0.001입니다. 마이너스 0.001달러까지 대폭락을 하는 장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아주 제 인생에서 아주 황당한 일을 경험을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그날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30.32인가 마이너스 30.32달러까지 급등을 하는 것을 보고 부지런히 리포트를 썼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쓴 리포터가 뭐 증권사를 비롯해서 뭐 각종 언론, 뭐 포털 사이트, 뭐 이런 데에서 제 리포트를 따지고 보면 지적 재산권이죠. 지적 재산권을 무단 도용을 해서 기사를 쓴 이야기, 그것을 제가 거론하려고 합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잖아요. 1달러 이하로 떨어져서 1달러 이하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0달러 이제 이 국제유가 원가라는 게 있으니까 이 원가에서 사자 이런 계획을 갖고 이제 장을 쳐다보고 있는데 15달러가 빠지더니 10달러까지 순식간에 빠져요. 야 이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1달러, 2달러에 사겠다 이런 생각을 누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1달러가 깨지더니 어느 순간에 마이너스 자 뭐야 0.001달러를 찍더라고요. 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거래하는 증권사 차트가 뭐가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그런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야, 이거 기사를 빨리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0, 아니까 0.001달러에서 갑자기 플러스 숫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40.30달러인가?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고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걸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해서 기사를 써야 되나?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이거 도저히 뭐 이거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 너무 황당하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금융학으로 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사실상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부지런히 썼는데 그거를 이제 언론사가 속보로 제가 이제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채몇 분, 뭐한 몇십 분도 안 지났는데 제 카페에 글이 뭐 포스트를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하루 온종일 뭐 아니면 뭐한 달씩 내내 해 놔봐야 클릭 숫자가 끽해봐야 뭐 5개, 10개, 좀 많은 거는 한 20개 이렇게 되는데 제가 글쓴지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클릭 숫자가 막 30몇 개가 막 늘어나더라고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보니까 마이너스 37달러 해가지고 국제유가 마이너스 37달러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 내용이 제가 글을 쓴 리포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각 중요한 얘기만 싹 쏙쏙쏙 빼가지고 기사를 갖다가 썼더라고요. 따지고 보면은 남의 지식 재산권을 그냥 무단 도용을 해가지고 갖다 쓴 거나 마찬가지죠. 뭐 그거 갖고 제가 뭐 밭다리를 잡거나 그러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이 일은 제가 한번 녹음으로 한번 좀 남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팩트체크를 하면서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남기려고 합니다. 자, 순간적으로 주가가 뭐 10달러, 뭐 5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많이 0.001달러까지 떨어진다는 게 이게 뭐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터진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할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경제 금융학적으로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줄 것인가? 그 생각이 제가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더라고요. 이게 좀 감각이죠, 따지고 보면. 제 실력에 대한 입증, 뭐 이런 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아마 그 상황을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은,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거를 경제학으로, 경제 논리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뭐, 해외 선물을, 투자를 안 하고 기사를 쓰는 사람 입장에선 황당하잖아요. 아마 제가 포스트를 쓰고 난지채몇 시간도 안 지나서 제가 새벽, 4시, 아마 그때쯤에 제가 글을 쓴것 같은데. 제가 아마 최초로 썼을 겁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전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런 일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는 거, 이거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저처럼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제 리포트를 보고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사로 각출을 해서 기사를 쓴 것을 제가 보고 참 속으로 많이 웃었는데, 자,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자, 국제유가 마이너스 일단 37달러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37달러가 아니라 정확히 마이너스 40.32달러인가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40.32달러.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 증거자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 이제 검색 날짜가 그날 4월 22일 날 아마 새벽 3시 반에 정확히 3시 반에 그 숫자를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에요. 정확히 3시 반입니다. 이거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제 방송 듣는 사람들한테. 요 정도만 제가 팁을, 돈 버는 비결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다. 자, 이제 그 자료를 보여드리기 이전에요. 자, 여기 이제 기사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 오래된 순으로 제가 검색했잖아요. 여기 보면 4월 20서부터 4월 21일. 여기 새벽에 있었던 일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7달러 없죠. 자, 올해 하루 평균 60, 뭐, 요거, 2일 전. 이거는 뭐, 아까제 그 40달러하고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그런 내용 없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도 죽음의 골짜기 17달러. 자, 15달러. 이런 기사 내용을 써도요, 저같이 정확히, 설명해주는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15불도 깨졌다. 여기 나오죠? 15불도 깨졌다. 유가 21년 만에 최저치.
자, 11달러도 깨졌다. 국제유가 21년 만에 최저치. 국제유가 와르르 또 급락. 2일 전. 자, 국제유가 0달러 이하 폭락 1일 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검색한 거에서 이제 1일 전이죠. 자,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스트 썼던 게 바로 이건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 자, 여기 보시면 국제유가 폭락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37달러, 마이너스 유가, 마이너스 유가라는데 기름값 찔끔 떨어진 이유. 그 다음에 공짜라도 안 산다. 국제유가 사상 첫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국내 유가 공짜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37달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뭐 이런 기사 내용이지. 1일 전입니다. 제가 이제 리포트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제 기사 내용이 여기 중간중간에 막 섞여가지고 기자들이 알아서 이제 글을 썼겠죠.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없죠? 자, 공짜로 줘도 안 산다.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된 이유 하면 여기 리포트 보시면은요. 4월 21일 07시입니다. 제가 글쓴 것보다 늦죠.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된 이유. 그러니까 제가 글 쓰고 난 다음에 제 기사 내용을 이제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30몇 달러가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5월물이 6월물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콘텐고가 발생한다. 이래가지고 나오고요. 자, 5월 인도분 가격이 마이너스 폭락 사태를 빚었다는 이야기다. 자, 이런 기사 나오고요. 말 그대로 더 이상 기름을 사서 놔둘 곳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제 기사를 이제 슬슬 인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기에서 꼭제 기사를 이렇게 갖다가 썼다라는 건 아니고, 뭐, 다른 기사들이 많으니까 이제 인용해가지고 썼겠죠. 자, 마이너스 유가 시대 온다, 오일 쇼크 후 폭풍 강타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나왔고요. 자, 마이너스 37달러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4월 21일 06시 25분에 나왔죠. 제가 글 쓰고 난 다음에 몇 시간 지나서 제가 새벽에 거의 3시 반서부터 글 쓰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 후로 이제 포스트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선물 만기까지 겹치면서 벌어진 일시적인 가격 왜곡 현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자,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인데 원유를 저장할 곳이 없으니 공짜로 줘도 안 산다는 이야기다. 즉, 원유업체가 돈을 얹어주고 원유를 팔아야 되는 상황으로 수요가 아예 실종됐다는 이야기다. 이 기사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기사가 나온 게요, 06시 25분입니다. 자, 제가 글쓴 시간이요. 여기 보시면 미쳐버린 국제 유가 시장 이래가지고 나오죠. 포스트가 67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제가 글쓴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보면, 자, 아까 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요글쓴게 04시 40분이잖아요. 제가 글을 쓰고 글쓴 시간이 04시 1분으로 되어 있죠. 04시 1분. 04시 1분에 제가 이 포스트를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아무런 글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여기 포스트가 4시 40분으로 돼 있잖아요. 요게 첫 포스트입니다. 국제유가 사상 첫 마이너스 5월물 마이너스 37달러. 아마 이걸 보고 사람들이 다른 기사들이 막 전부 다막 마이너스 37달러다 이래가지고 막 이거를 막 베끼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제 이야기를 막 첨부를 한 겁니다. 자, 이 사람 글쓴거 보면요. 자, 급기야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다.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뭐 별다른 이야기 없죠. 이와 관련해서 현지 언론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원유가 급감하고 공급이 넘치는 상황에서 원유의 선물 만기일이 겹치면서 기록적인 낙폭을 보였다. 자, 재고가 넘쳐지는 상황에 투자자들이 유골몰로 교체하면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됐다. 이런 내용이 끝이잖아요. 이게 최초의 기사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검색했을 때 제가 포스트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진을 제가 하나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요 사진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저는 글쓴 시간이 4시, 04시 1분이에요. 자, 이 일이 벌어진 시간이, 자, 여기 보십시오. 03시 30분이 나오죠? 03시 30분. 제가 요거 차트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쓴 겁니다. 자, 마이너스 40.32.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죠? 03시 30분. 자, 요거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입니다. 이거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그냥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자, 요 마이너스 40.32가 나오는데요. 자, 제가 본문의 포스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난 세상에서 이런 미친 시장을 보는 것도 처음이다. 지금 이 시간 국제시장이 어떻게 미쳐버리고 있는가? 크루드오일 5월물 만기 하루를 앞두고 대폭락장이 왔다.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고 벌써 그동안 2주 동안 거래를 안 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이런 미쳐버린 시장을 어떻게 풀이를 할 것인가? 국제유가가 드디어 15달러를 깨더니 10달러를 깨고 5달러를 깨는데 11월 12월물은 그닥 변화가 없다. 정상적인 거래면 11월 12월이 같이 하락장으로 크게 움직여야 되는 정상적인 거래 의장이다. 자, 국제유가가 5달러를 깨더니 순간적으로 1달러를 깼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현상을 본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0.001달러. 난 증권사 차트가 뭔가 오류가 터진 줄 알았다. 그러더니 다시 급등이 왔는데 다시 0.001달러를 깨더니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숫자가 켜졌다. 이게 웬일인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상 처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켜진다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황당하잖아요. 이게 0.0001달러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걸 보고 황당해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차트를 이때에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0달러인데 이래가지고 이러고 떨어지는데 0.0001달러예요. 그러더니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막 수치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이런 일을 황당한 일을 태어나가지고 처음 겪다 보니까 야 이거를 금융학으로 경제학으로 이거를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나? 이게 차트가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야 이거 빨리 기사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감이 잡히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번 대박 한번 쳐야 되겠다. 뭐 누가 뭐내 기사를 보지는 않겠지만 훗날 제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지? 이런 미친 시장에 뭘 믿고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할 것인가? 자, 아래 차트를 보시라. 이걸 굳이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마이너스 40.32달러면 배럴당 석유를 자,
이게 이제 선물 옵션 시장을 제가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한 배럴당 4석유를 사주면 40.32달러까지 내가 돈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내가 1배럴당 석유를 사주면 1배럴 원유도 공짜로 주고 거기다가 웃돈으로 현금 40달러를 줄게. 이런 말이지요. 이런 말과 같은 뜻이지요. 라고 제가 이거를 풀이를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장은 애써 굳이 이걸 외면하고 상승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시장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뭘 믿고 내피 같은 돈을 투자를 하겠는가?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트럼프가 연준을 움직여서 시장에 대한 자, 나스닥, S&P, 그다음에 다우 시장을 유지를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시장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급변동이 올지도 모른다. 자, 비정상적인 세상이 올지 모른다. 어느 누군가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세상을 대단히 속이고 있다. 자, 국제유가 1배럴당 우리 석유를 사주면 석유 공짜로 주고 거기에다가 덤으로 40.32달러를 현금으로 줄 테니 제발 석유를 공짜로 가지고 가라고 하잖냐? 자, 석유를 파내는데 이젠 더 이상 재고를 쌓아서 놓을 유류 저장고도 없으니까 이런 현실을 월가가 애써 속이고 미국 시장을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데 억지를 부려도 유분수다. 자, 이렇게 제가 포스트를 썼어요. 이 포스트 내용이 그대로 언론사들이 제 지적재산권을 이제 카피를 해간 거죠. 포스트를 쓰긴 써야 되는데, 뭐, 속보 이래가지고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돌았는데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해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걔네들은 뭐 선물 투자를 해보지도 못했지만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포스트를 쓰자마자 클릭 숫자가 막 4, 50개로 막 늘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마이너스 37달러. 자, 이 사람 정준영 기자가 쓴이 마이너스 37달러를 제목을 달고 밑에다가 석유 뭐 저장고가 없으니까 뭐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이제 제 리포트 이글 중에 자 웃돈 줄게 석유 공짜로 주고 웃돈 줄게 그러니까 가져가라 뭐 이걸 이제 기사를 이렇게 중간에서 막 섞어가지고 쓴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런 순간적으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사상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사를 그냥 봤으니까, 야, 마이너스랜다. 뭐, 이러니까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기사 내용을 보니까, 아, 석유 수요가 줄어들고, 석유는 생산하고, 오펙에서 감산 합의는 실패받고, 경기는 침체되고, 아, 그러니까 유류 저장고도 없고, 석유는 계속 뽑아내는데, 당근을 저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이게 도는 거구나, 라고 기사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봤으니까, 이해가 가는 거지만,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뭐 마이너스 고로 떨어졌는데 뭐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알아야지 설명을 하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제유가 이렇게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제 기사 내용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잘 알아듣게끔 설명을 했지만 제 리포트가 따지고 보면 요것도 지적재산권이죠. 엄청난 지적재산권인데 요거를 돈도 안 주고 카피를 해가서 기사를 썼다.
제가 그냥 웃자고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돈 버는 비결은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서부터 나오는 수익률입니다. 여기 US 달러, USD, USD. 자, 이게 미국 다우지수하고 S&P하고 그 다음에 국제 유가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번 수익금입니다. 몇 년의 수익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런 기사도 쓰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에서 제가 이글 올린 시간 잘 생각하세요. 돈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댓글 적은 거 아침 7시 19분. 자, 유가의 하락을 산업이 멈췄다고 받아들여야 된다. 마이너스인 거 생각도 못했다. 자, 유가가 마이너스인다는 것도 꿈에도 못 봤다. 뭐 이러고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자, 여기 육구님이 어느 누군가는 세상을 속이고 있다. 그들의 속임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아까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장은 야바이 시장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들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글 아까제 읽어드릴 때 어느 누군가는 세상을 대단히 속이고 있다. 비정상적인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입니다. 자, 오늘 기사 내용도 이거 돈이에요. 이거 따지고 보면 엄청난 지적 재산권입니다. 왜? 이게 제가 이런 리포트 안 썼으면 아마 이런 기사도 다음 날안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제 기사가 이렇게 이용이 됐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근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글을 썼고요. 제가 글쓴 시간은 4시 01분입니다. 자, 정확히 따지면 마이너스 37달러가 아니라 마이너스 40.32달러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입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